숨이 죽었죠? 다 넣는 거예요. 간장하고 올리고당, 참기름 맛이 아주 골고루 배어서 너무 촉촉하고 맛있는 거예요. 오늘은요, 국민 반찬 파래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. 큰 김자반인데요. 이거 4분의 1 쪽만 사용할게요. 파래김을 조각조각 잘라주는 거예요. 올리브유예요. 먼저 기름으로 건파래를 다 조물조물 해주는 거예요. 당근 간은 채 썰게 해줄 거예요. 양파도 잘게 썰어주세요. 대파 송송 썰어주세요. 양념 다 넣어서 섞어주세요. 여기에 고춧가루 넣고 싶으신 분은 넣어주세요. 저는 고춧가루 넣은 것보다 안 넣은 게 더 맛있어서 안 넣고 하고 있어요. 숨이 죽었죠? 다 넣는 거예요. 골고루 양념 가게 묻혀주세요. 그 만든 게 이제 푹 가라앉았죠? 촉촉하고 부드러워요. 이렇게 하면 밥에다가 수북히 얹어서 맛봐야겠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요. 간장하고 올리고당 참기름 맛이 아주 골고루 배어서 너무 촉촉하고 맛있는 거예요.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정말 또 밥두둑이 되겠어요. 오늘도 건파래 무침 만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